31일 오후 가평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가평군 행복마을 만들기 공개 오디션에서 청평사리, 대성일리, 행현유리가 각각 희곡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아 내년도에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이 변해 내 나이가 어땠어. 산책에가 어울려 학습하는 마을이며 전문 강사 역량 강화 및 강사 양성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저희 마을은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1월 2일 날 마을 축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의 인적 자원 만화가, 마술사, 서예가, 돌탑 쌓는 명인, 솥대 만드는 명인 등 풍부한 인적 자원을 찾았고, 사랑하는 어린인가? 사랑하는 어린인가? 신상삼이 살고 싶어. 신상삼이 살고 싶어. 어미면 씨앗 뿌려. 어미면 씨앗 뿌려. 잠깐, 또 용접이라 기타 등등 할 수 있는 맥가이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석 같은 분들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열어 예쁜 정원 가꾸기 콘테스트를 열어 시상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저의 생태 학습 마을 만들기를 위한 공간 계획 및 프로그램 수립을 통한 주민 참여와 소통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해 왔습니다.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때 잘 살아. 마케팅은 제가 자신합니다. 다만 만들어서 만일에 미주물을 많이 못 팔으면 간장 된장으로서 가장 그 가공성이 뛰어난 간장 된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하면 된다고. 우리 사랑, 우리 사랑 받아줘 장미고 단순히. 풍문에 대해서는 우리 마을 노인회에서 참 많이 아시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그것을 분재화 시키는 작업도 하신다고 합니다. 한 걸음 내려가고 계십니다. 예. 다 함께 전통술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고 추후 마을 내 생산되는 잡과 연을 활용한 토속주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연극, 영화, 문화창작물을 개발하고 축제를 통해 문화마을로 거듭날 계획입니다. 농어촌 체험지도사 양성,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체류형 주말농장을 조성 숙박할 계획이 있습니다. 영정화 하면서 우리 마을 깨끗이 희망 사랑 꽃마을 아름답게 가꾸세. 살기 좋은 꽃잠지. 북한강을 끼고 있으면서 산과 계곡이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자연을 살려서 하는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 마을에 와서 치유 음식을 저희 개발한 치유 음식을 드시고 또 체험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게 저희 그 자택이 푸른 마을의 그 사업 계획입니다. 어느 곳 한 가지를 싫어하노니 정몽이 살아보면 가평 좋더라. 전국에서 가장 큰 풍력 단지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업체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마을
에서 역 제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을 꽃길 가꾸기로 마을 환경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길 제초 작업과 마을 전체 방역, 방범, 소방활동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을산 잣을 공동으로 수확하여 그 수익금을 마을 재정에 적립, 마을 자생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행여1위는 마을산의 지바이오, 담요코스 체험장, 농산물 체험장, 야생화 단지, 영상 체험장, 동물농장, 산재단, 둘레길 등 종합 필링 체험장을 만들고 안전하고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가 충족한 미래가 보장된 행복한 마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희복산!